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버금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루틴이에요. 근육통이 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움이나 이제 궁금증이 있는 버금이들이 많을 텐데, 제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근육통이 있는 해당 부위를 움직여주면서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랑 반신욕까지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루틴을 따라한다면 근육통이 심할 때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일단 따라해보세요. 자, 각 동작은 1분씩 진행될 거고 처음은 걷기예요. 가볍게 제자리 걸으면서 시작할게요. 시작! 걷기를 할 때는 내가 시선을 내렸을 때 작은 원 안에서 내가 제자리 움직이는 게 앞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이때 무릎은 위로 들어줄 거고 무릎을 들면서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을 써주세요. 팔은 앞뒤로 힘차게. 혹시 조금 더 무빙을 강하게 해도 된다면 살짝 뛰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팔다리를 같은 쪽으로 들지만 말아주세요. 호흡은 가볍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근육통이 심할 때는 이렇게 걷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벼운 산책과 제자리 걸음은 근육통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바로 이어서 사이드 스텝 가볼게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팔을 뻗으면서 한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이때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제 어깨부터 골반, 이 네모난 박스는 그 자리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면서 중심부, 코어 에너지를 같이 써볼게요. 호흡 패턴은 이렇게 호흡을 계속 뱉는 패턴으로 가주시고 팔은 옆으로 쭉쭉, 다리도 쭉쭉, 정수리는 위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온몸의 선을 늘린다는 거에 집중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혹시 지금 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저는 어깨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접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뛰는 동작이 된다면 팔벌려 뛰기도 괜찮아요. 다음은 몸통 비틀기예요. 팔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면서 상체를 좌우로 틀어줍니다. 뭔가 어떤 정확한 움직임이라기보다 그냥 무릎을 들면서 상체를 무릎과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드는 쪽으로 틀지만 내 몸은 반대로 꽈배기처럼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정확하게 해서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보다 편하게 움직임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혹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머리 뒤로 얹어서 이렇게 로테이션과 트위스트 동작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동작은 어깨 돌리기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복부 근육에 힘을 조금 주면서 다리 올리고 팔은 트위스트. 자, 차렸던 상태에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팔꿈치를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세요. 이때 움직임의 리드는 어깨보다 팔꿈치여야 돼요. 자, 이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크게 돌려볼게요. 팔이 앞쪽으로도 크게 뻗어지지만 옆이랑 뒤쪽으로도 크게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시 어깨에 손을 얹어서 반대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크게 돌립니다. 혹시 움직임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가동 범위를 작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통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스킵해주세요. 자, 이제 숨쉬기예요. 마시는 호흡에 저쪽으로 쭉 팔을 뻗었다가
이 팔을 뒤로 돌려주면서 내쉬는 거예요. 옆으로 보여주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등을 이렇게 둥글게 말았다가 활짝 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동작은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같이 할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내쉬는 순간에 갈비뼈를 활짝 여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말았다가 위로 상체를 펴주세요.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마시고 팔을 뒤로 넘길 때는 팔꿈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이 90도 각을 유지해 주세요. 이번 동작은 힙힌지 동작이랑 스쿼트 동작을 같이 해볼 거예요. 힙힌지로 뒤쪽 라인을 늘려줄 거고 바로 앉아줄 거예요. 스쿼트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제 운동해서 알배겼는데 또 쓰는 거예요? 가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력 동작을 반복을 해주면 오히려 근육통을 조금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정면으로도 힙힌지 한 번, 스쿼트 한 번. 스쿼트로 내려갈 때는 본인이 편한 복폭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근육통이 너무 심해하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더 열어두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시면서 힙힌지 한번 해주고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스쿼트 다시 올라와주고 호흡은 짧을수록 오히려 초급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스트레칭을 갈 건데 몸을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운독 다시 내려가면서 스왓 앞쪽 면을 쭉 늘려주세요. 다시 발을 세워서 다운독 포즈에서 1, 2초 머물고 다시 내려오면서 스왓 플랭크 동작이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독 자세를 취했다가 무릎을 꿇고 내려와서 가슴을 열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다시 내쉬고 마시고 후면부를 다 늘려주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내쉬고 천천히 스트레칭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레이스 포즈를 한번 취하고 돌아와서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볼게요. 오른쪽 고관절 스트레치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30초 머물 거예요. 근데 이때 골반이 뒤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앞쪽 무릎을 향해서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머물러 주시고 팔을 쭉 들어볼게요. 우리 보통 이 스트레칭 할 때 팔을 뒤로 많이 넘긴다고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로 뽑아내셔야지 조금 더 딥한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목이 약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왼 다리 뒤로 보내고 오른 다리 가져와 주세요. 자, 그대로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잠시 홀드.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골반이 많이 올라갈 텐데 이쪽 골반을 조금 더 내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배는 홀쭉하게 집어넣어 주시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배를 더 끌어올리면서 키 커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천천히 다리를 뒤로 빼주시고 우리 바닥에 누워볼 거예요. 오른쪽 다리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팔을 옆으로 열어서 다리를 강하게 안아주고 다리를 안고 있지만 몸의 힘은 풀어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펼 거고 그대로 머물러 볼게요. 자,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발목을 플렉스까지 해서 버텨봅니다. 다시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안아볼게요.
너무 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리를 안아줌으로써 스트레치를 하고 있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무릎을 펼 거고 이때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발목을 플렉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펴는 거에 집중하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다리 들어서 30초 동안 털어주세요. 발목과 무릎에 힘을 풀어서 약간 이렇게 너덜거리는 느낌으로. 30초가 지나면 허공에서 다리로 자전거 타기 할 거예요. 자, 허공에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듯이 힘차게 페달을 밟아볼게요. 네, 상체를 들고 하게 되면 복근 운동이 되지만 이렇게 누워서 하면 코어가 잡아준 상태에서 다리 순환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두 다리를 잠시 안아주시고요. 호흡을 가다듬을게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옆으로 누워서 또는 앞으로 굴러서 일어나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루틴이 끝났는데 이렇게 근육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동작을 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이 동작들을 근육통이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이나 운동 초급자분들, 아직 체력이 약해서 저는 몸의 움직임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 루틴이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에 체력이 약한 분들,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루틴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